네, 이제 그 마지막 그네 번째 시간인데, 그죠? 그 여러분 아까 그 4페이지에 형성권에 대해서 조금 더 용어 한몇개더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아,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요약집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형성권은 주로 이제 일방적인 권리다, 그죠? 일방적인 권리다. 일방적인 권리인데, 일방적인 권리 대표적으로 취소권, 해지권, 뭐 철회권, 뭐 동의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다음에 하겠지만 뭐 채무 면제, 상계권. 요런 것들을 여러분은 그 형성권이면서 이게 단독 행위다. 형성권이면서 무슨 행위다? 단독 행위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해지권 요거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죠? 여러분 아까 취소에서는 딱 민법에서 몇개 있다? 네 개. 네 개가 있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딱몇 개? 네 개. 그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라는 말씀은 안 된다. 그죠?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합의로 취소라는 건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해제권은 이거 어디에만 쓰는 거냐면은 계약에만 쓰는 단어다. 계약에서 특유한 건데, 요 해제권은 구조가 취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에만 쓴다? 계약. 그죠? 요건 아까 취소는 딱네 개. 자, 근데 요 우리 민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요것도 계약에서 일단은 뭐다? 유효하다. 일단은 뭐다? 유효. 근데 요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 표시가 있으면 뭐해서 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이걸 뭐 해제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는 말을 쓴다? 해제. 자, 그러면은 이 구조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취소하고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지? 앞 시간에 한 뭐하고? 취소하고. 그죠? 계약이 유효하고. 근데, 계약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무슨제라는 말을 쓴다? 해제하는 거. 자, 그럼 요거하고 구별돼야 될 게, 해지인데, 해지권은, 일단은 뭐다? 유효. 하고, 해지권자가, 무슨 권자가? 해지권자가,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해서? 장래에 항하여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거. 요거는. 장래에 항하여.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소급표, 요런 말 씁니다. 무슨요? 비소급표. 자, 요거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거로 되는 거. 해제. 요거는 장래에 하나의 효력 발생하는 걸뭐 해지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해제권과 해지권이 있는데 해제권은 계약을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 여기서 소급이란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가서 무효가 되는 거. 요거는 계약을 비소급적으로 저지하는 거야. 이걸 비소급 장래에 향하여, 그지? 향하여. 요런 걸 뭐라 그런다? 해지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요 해지권은 그죠? 형성권이면서 무슨 행위다? 단독 행위다. 근데 해제는 취소하고 구조가 같은데 요거는 어디? 계약에서 쓰는 특이한 거다 한 거. 근데 요 해지는 또두 개로 나옵니다. 법정 해제권과 요 법정 해제는 여러분이 그 계약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어느 한쪽에서 위반하면은 상대방에서는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하고 무슨 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거를 뭐냐면은 법정해제라고 하는데, 법정해제는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걸 채무불이행이란 말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은 해제권이 발생한다. 당연히. 당연히 해제할 수 있다. 그걸 법정해제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이러이러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해지권, 해제권, 해지권 거죠. 자, 근데 약정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 해지권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 그지? 그럼 미리 이렇게 딱 계약 체결할 때 이러이러할 때는 누가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당사자 뭐로 약정으로 정한 사유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 해제권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제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은 일시적 계약, 어떤 게 있냐면은 매매, 증여, 교환 이런 어떤 계약에서 해제권이다 이런 말 쓰고, 해지는 주로 이런 계속적 계약 이런 거죠. 우리가 회사 다녔으면 회사는 고용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계약이다? 고용 계약. 그러면 회사 한 5년 다니다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럼 고용 계약 해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해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해지라는 말을 써야죠. 왜? 이때까지 5년간 월급 받고 생활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하고 이제 앞으로 너 하고 고용 계약 지속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슨적 계약이라고 하냐면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계속적 계약은 고용, 뭐 위임, 그죠? 뭐 임대차, 뭐 사용대차. 뭐 이런 기본적인 계약일 때는 무슨지 해지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년 살다가 그 집에서 이제 떠납니다. 떠난다. 그럴 때 임대차 계약 해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해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해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슨지 해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2년 살았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해제와 해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없었던 거로 되는 거, 이거 뭐 해제. 그 다음에 장래에 향하여 지금까지 이때까지 지나온 것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유효하고, 그지? 그 이제 앞으로 장래에 너와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 하는 거를 뭐 해지라고 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뭐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거, 철회, 철회도 그죠? 뭐 그다음에 동의, 뭐 상계는 여러분 퉁 받을 거 있고 줄거 있고 퉁 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오늘 했는 거를 한번 정리를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오늘 한건 그걸 크게 여러분이 그냥 그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 민법 입문 과정이니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들어주는 형식으로.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법이라는 법을 한 번도 심도 깊게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번에 처음 하니까 막바로 이제 민법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민법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민법은 아까 좀 크게 몇 파트로 나눈댔습니까? 다섯 파트로 나눈다. 다섯 파트를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다섯 파트인데, 다섯 파트 중에 다시 물권과 채권을 합쳐서 재산법, 그 다음에 친족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 그래서 다섯 개를 다시 세 개로 나누면 총칙, 재산법, 가족법. 근데 가족법은 시험 문제 아예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총칙도 절반만 출제되고, 물권은 재산법은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물권은 다 출제되는데 물권은 질권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또 채권은 총칙과 채권 총칙과 채권 강론이 있는데 채권 총론은 아예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고 채권 강론 중에서 계약 일반 이론과 계약 15개 중에 몇 개만 출제한다? 3개 하는 거고죠.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민사특별법 몇 개 있다? 5개. 특별법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원칙은 민법이고 특별법은 뭐다? 예외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공부할 때도 항상 여러분 그럼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임대차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특별법이니까 예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문장 안에서 특별한 말이 없이 임대차 어쩌고 저쩌고 하면 민법에 있는 임대차를 적용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임대차를 적용한다? 민법에 있는 임대차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반드시 문장 안에 주택주거용 주거용 이런 주주주주주주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야지 한 번에 주택임대차 무조건 임대차라는 말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고가 확실하게 되면 법과목은 굉장히 쉬워지지만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그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다 해서 막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실망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이 쭉 강의를 해보면서 그죠? 그 사람들이 느낀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나서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부할 때만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냥 옛날에 자기가 학교 다녔을 때의 기분으로 공부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 아까 제가 그 이야기한 원칙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쉽지만 자기가 옛날에 뭐 공부했거나 아니면 옛날에 경험한 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법의 3대 기본 원칙이 있는데 계약 자유,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 거기에서 여러분 3개 중에서 다시 한 개 뽑아라 하면 계약 자유인데 계약 자유를 다른 말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 사적 자치라는 건 너끼리 알아서 해라. 누구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끼리 알아서 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게 계약 자유, 사적 자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세 번째 과실 책임은 즉 과실은 잘못이 있을 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그죠? 그럼 잘못이 있건 없건 무조건 책임지는 것을 무슨 과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하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에 공부하게 되면 무과실 책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과실 책임,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고 잘못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지만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경우 있다. 잘못이 있건 없건 무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지는 걸 무슨 과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다음에 그 공부 중에 무과실 책임을 묻는다, 무과실 책임진다 하면 무조건 기억해 둬야 된다 하는 것 책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가서 아까 입증 책임, 증명 책임, 그죠? 증명 책임은 그래서 여러분 입증 책임도 시험 문제 꼭 출제하는데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항상 입증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자가 입증 책임진다. 근데 무효 취소되면 그래서 두 가지를 했죠, 그죠? 그래서 무효 취소. 그래서 여러분 갑과 을이 갑이 을에게 물건을 주었을 때 무효가 된다, 돌려받을 수 있다 하면은 누가 유리하다? 갑. 그래서 만약 이런 무효 취소 요건은 전부 다 누가 입증한다? 갑이 표의자가. 그러면 여러분 을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라는데 상대방은 될 수 있으면 그럼 어쨌든 물건 받았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게 하는 요건은 누가 입증하냐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그러면 만약에 을이 취소했다, 을이 취소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을이.
갑이 취소하고 간다. 누가 입증? 갑인데. 그래서 우리는 갑과 을은 서로 대등한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기준을 누가 삼냐면은 갑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갑이 취소한다. 갑이 무효를 주장한다. 누가 입증한다? 갑이. 무효 취소되면 누가 유리하다? 갑. 그러면 상대방은 될 수 있으면 취소 안 되는 취소 안 되려고 하면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입증 책임은 항상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이 입증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또 추정,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권리의 추정이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은 등기. 그러면 여러분 특히 소유권에서는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그럼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추정하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말소하고자 한다.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입증하는 거. 그 다음에 동사는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점유. 동사는 뭐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 점유하고 있는 자가 뭐한다? 추정.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도둑놈 들었잖아요. 자,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그럼 도둑놈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럼 도둑, 특히 요 추정이라는 단어 그죠?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도둑놈이 추정하니까 도둑놈은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상대방이 저 사람이 도둑놈이고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입증해야만 찾아올 수 있고, 불분명하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그죠?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고 불분명하다. 추정하는 걸로 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둑놈이 입증하다가 실패해도 누가 소유자? 도둑놈. 그래서 만약에 추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오직 무슨 직? 오직 무슨 방이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꼭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점유에서는 여러분 소유여사로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 나중에 그 물건 파트에 가면 여러분도 가끔씩 들은 바는 있죠. 취득쇼. 남 거를 일정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취득쇼 할 때 나오는데, 요 일반적으로 점유하면은 소유여사로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는데, 보통 이제 점유하면은 네 개는 추정한다. 네 개는 그럼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그럼 불분명하다.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한다? 자주. 선의하기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한다? 선의. 그 다음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가 입증해야 되고, 그럼 자주, 병원, 공연, 선의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타주, 강폭, 음비,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죠. 그래서 추정하고 간주는 다르다 하는 거. 추정은 여러분 반정이 있으면 즉시 뒤집어지지만, 간주는 반정이 있어도 뒤집어지지 않고, 간주는 뒤집으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청구권과 형성권이 있다. 청구권은 주로 상대방의 협력 또는 상대방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고, 형성권은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형성권은 주로 우리 민법에서 주로 단독행위, 일방 형성권은 단독행위라고도 한다. 그지? 근데 이런 거기서 이제 취소와 해제라는 개념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요 취소는 오직 내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고, 당사자 합의로 취소 이런 말 쓸 수 없다. 앞으로 계약 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합의로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한다 하는 걸 해제라는 말씀입니다. 해제, 해지인데 취소처럼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는 거, 이건 무슨 죄? 해제고. 그 다음 장래에 하여 비소급표 하면 뭐 해지하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이, 근데 해제, 해지는 어디에만 쓰느냐 하면 계약에서만 쓰는 단어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성권인 거, 대표적인 거 여러분 아까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죠? 뭐 토지를 장기간 빌려가지고 건물 지었다.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부착시켰거나, 안 가면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 소유자로부터 산 부속물이 있을 때는 끝나고 나갈 때 사세요 할 수 있다. 그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공동 소유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본 강의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는 너무 혹시나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아 오늘 처음 들으니까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해지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큰 것만 그냥 한 제목만 여러분이 생각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안에 내용 세세하게 처음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만약에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9월 말까지 알면 된다 하는 거 그거 지금 처음에 다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의욕적으로 공부하니까 처음에 다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막 달라들다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띵해도 괜찮다. 띵한 건 정상적이다. 내만 띵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띵하고 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는 똑똑했는데 공부해보니까 내가 띨빵한 줄 알았다. 아닙니다. 원래 왜냐면 전혀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머리에 쏙쏙 100% 이해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띵하다. 띵한 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강의도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